두 번째 질문은 Dear My and Pa인데요. 엄마 아빠한테 보내는 편지가 아니고요. 이거 My Pa라고 하는 레스토랑입니다. 이 레스토랑에서 이 사람은 되게 불편했던 거죠. 몇 가지 단어들하고 뭐 이런 것들만 보시면 어렵지 않은 글입니다. A recent dined at your restaurant. 너의 식당에서 최근에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경험을 하게 됐죠. 나는 니네 시설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동사 나왔죠? I had heard interesting 혹은 good things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give it a try, tried it out for myself. 내 자신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죠. Little did I know my meal would turn out to be so bad. 밑줄 친 문장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고요. 빨간색으로 바꿔드리고 문장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봅시다. 맨 앞에 나와 있는 little은 거의 뭐뭐하지 않다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준부정어. 그 다음에 진짜 동사라고 볼 수 있는 did 그리고 no 두 가지가 동사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I는 당연히 주어가 되겠고요. 주어 동사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 맞습니다. 도치된 문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내가 알지 못했다. 뭘 알지 못했냐면 내 식사가 my meal will turn out to be so bad. turn out to be 뭐뭐인 것으로 밝혀지다. 그래서 너무나도 나쁜 것으로 밝혀질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라는 표현이죠. little did I know 라고 하는 구조죠. 이쪽을 먼저 볼까요? 칠판 좀 봅니다. little 이라는 단어가 거의 뭐뭐하지 않다 라는 의미의 준부정어인데 이 녀석 다음에 주어 동사를 쓸 수도 있지만 영어에서는 이런 준부정어가 부사로서 맨 앞에 나올 경우에는 동사를 그대로 끌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동사가 이 문장에서는 new 내가 알았다 라는 동사 일반 동사거든요. 근데 영어에서는 일반 동사가 앞으로 나오는 것이 원칙상 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줘요? 이 new를 그렇죠 두 동사로 대신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 new는 과거 시제였죠? 그래서 이 두를 did로 바꿔주고요. 진짜 주어인 I를 적어주고 얘도 이렇게 new를 써주고 싶은데 에이 굳이 이렇게 시제가 가있는데 여기도 시제를 쓸 필요는 없잖아요. 괜히 헷갈리고 여기서 잘리는 느낌까지 들잖아. 요거를 know라는 동사원형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little did I know 나는 좀처럼 알지 못했다. 내 식사가 내 음식이 이렇게 맛이 없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런 맥락인 것이죠. 이 글에서 중요한 구조니까 잘 체크해봤습니다. 다음은 I ordered the hungry man special.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최고 정식 배고픈 사람의 스페셜이니까 별의별 거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성식을 시켰습니다. 스페셜에는 엄청나게 mashed potato 한 덩어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mashed potato 알고 계시죠? 으깬 감자. I begin eating 먹기 시작하고 after only one bite of potatoes 감자를 한번 웅큼 한번 바이트 한번 정도 씹어본 다음에 I found huge lumps in my mouth food 음식에서 거대한 덩어리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LUMP 라고 하면 덩어리 우리 각설탕 같은 거를 할 때 럼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여기 나와 있는 huge lump라고 하는 거는 감자가 다 익어지지도 않고 녹아지지도 않은 상태의 것이니까 단단한 감자를 느껴버린 겁니다. The gravy was cold.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gravy, 국물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육즙 이런 걸 얘기할 때 gravy라고 합니다. Gravy 소스는 차가웠고 치킨은 greasy했대요. grease는 형용사로 기름기 있는 y가 붙었으니까 형용사화 됐어요. 그래서 grease에다 y니까 느끼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중국 음식 많이 먹으면 느끼하잖아요. 그런 느낌 바로 grease입니다. Your restaurant has good reputation. 너희 식당은 나름 진짜 좋은 명성을 갖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래요. 하지만 이번 좀 알아놨으면 좋겠어요. I want you to know. 여기서 want는 오형식 동사로 너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알았으면 원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did는 want라는 동사를 강조해주는 강조해두.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내가 블랙 컨슈머가 아니라 내가 좀
운이 나쁠 수도 있지. 어? 그리고 니네 식당이 뭐 나쁘지 않는 명성을 갖고 있어. 그래서 미래에도 좋은 일이 있길 바래. 근데 내가 먹었던 경험을 한 번은 알아두란 말이야.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 뭐 알바생을 썼는지 바빴는지 아니면 저기 알바나 그 주방장이 불만이 있고 나를 싫어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건 좀 알아두시라 이거죠. I left your restaurant. 나는 식당을 나섰는데 어떻게 나섰냐면 feeling 아주 기분 나쁜 상태로 남았겠죠. 나섰겠죠. 배가 고프고 화가 난 상태로 느끼면서 레스토랑을 빠져나왔습니다. That's not the way I thought a customer should feel after dining at Ma and Pa's Kettle. Ma and Pa's Kettle이란 곳에서 소비자가 먹은 다음에 느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렇게 아주 예의를 갖춰서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컴플레인이 되겠습니다. 자, 민트색으로 쓴 이유. The way하고 how 생략되어 있는 관계부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글은 문법적인 것들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포인트별로 잡아드렸으니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게일 제임스의 컴플레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많이 어렵지 않네요.